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하여 선포자의 마음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성령을 받게 될 사람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변함없는 방법은 신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주님의 원칙들을 그 신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십니다.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우리 주님을 구세주보다는 교사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교사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면 먼저 주님을 구세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이상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결점과 부패한 마음과 악한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망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이상을 우리에게 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상이 없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교사에게만 하신다면 그분이 하신 일이란 우리가 근처도 갈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를 약올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남으로 인하여 먼저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알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만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치신 대로 주께서는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절망만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의도한 바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절망에 이를 때에야 그 즉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주께 손을 벌리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것이 천국의 첫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만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어떤 역경을 만나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목이 부러질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며 주께 손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소유가 아니라 가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결단들이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시작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에 입문하는 입구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방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읽은 것이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갈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무의식 영역에 저장된 것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시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진리가 당신에게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그 진리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성령께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호기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이지?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16장 4절.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기억나게 하실 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말씀의 순종 여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10중 8구 나는 불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언제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성령을 신뢰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두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계시도 아니고 이상한 내용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 당신이 의식의 영역에서 이해한 것만으로 상황을 평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깨닫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 성경의 진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다 보면 당신이 필요한 때 성령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당신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주실 것이며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식, 성령의 자발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의 환경입니다.